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생존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이프냐, 서바이벌이냐입니다. 라이프냐, 서바이벌이냐. 언젠가부터 우리는 생존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살고 있을까요? 생존하고 있을까요? 동물들은 서바이벌하고 있다고 좀 봐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피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잡아먹고, 그쵸?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죠. 우리 인간도 서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처럼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생존을 위해서 악착같이 뭐 사냥을 해야 되거나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서바이벌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저도. 경쟁,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짓밟고, 또,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서바이벌이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원시적인, 동물적인 이런 본능들이 남아 있습니다. 당연하죠. 아,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유전자 안에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다른 세상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인간이기에 생각할 수 있기에 다른 삶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학문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닐까요? 서바이벌이 아닌 단순히 먹고 살고 이기고 짓밟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닌, 나 자신을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게 사는 거 아닐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바이벌 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생존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왜 사는가? 뭐 이렇게 가면 철학이 되죠. 근데 화두만 좀 던져보고 싶어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생존하고 있는가? 좀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공이 20층 높이에서 공을 던지면 떨어지죠. 언젠가는 바닥에 닿습니다. 자, 20층 높이에서 내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눈을 감고 떨어질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어차피 떨어져요.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20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면서 각 층의 사람들을 보면서 인사를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한 얘기를 왜 하냐면요. 결국 인생도 20층 높이에서 아래층까지 떨어지는 단계하고 근본은 같아요. 우리는 어차피 죽잖아요. 시간의 차이죠. 20층에서 1층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80년, 90년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악다구니를 치면서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왕 떨어질 바에는 그 짧은 찰나라도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서 떠나야 되듯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찰나죠. 우주에 비하면 서바이벌이 아닌 생존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